자, 챔피언스 리그 매치데이 3까지 끝나서 각 팀이 한 번씩은 맞붙었습니다. 네, 절반이 네, 끝났습니다. 딱 절반이 리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절반 끝난 시점에서 저희가 A조부터 H조까지 지금 상황이 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만 한번 간략하게, 이거는 뭐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뭐 A조 어떻고 B조 어떻고 뭐 흐름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조. A조는 예상했던 대로 지금 맨시티와 파리의 좀 2차 2파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죠. 라이프치히가 생각보다 올 시즌 부진하죠. 네. 그러면서 힘을 좀 잃은 느낌이고 클럽 브리에가 파리하고 한번 비겼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맨시티와 파리의 어떤 레이스는 좀 위쪽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클럽 프리에가 약간 고춧가루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클럽 프리에 경기를 했잖아요. 아, 어제가 이제 그제죠? 그렇죠. 네, 그제가 됐죠. 아니가 아 시간을 따지면 어제구나. 어제 이제 새벽에 클럽 프리에 경기를 했는데 저희는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아니 원래 새벽 중계하면은요 날짜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챔스 있는 날. 맞아요. 챔스 없는 날. 회사 나오는 날. 네, 그 주말 뭐 이런 구분이 거. 돼. 네, 그래서 클럽 브리에랑 이제 맨시티 경기를 했는데 클럽 브리에가 생각보다 나 어떻게 파리랑 비겼나 싶을 정도로 경기가 좀 안 풀려서 이 조는 그냥 파리랑 맨시티가 싸움을 할 것 같고 메시가 지금 리그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골을 넣어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1위 질주를 또 이끌어주고 있죠. 자, B조는 이건 리버풀 독주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좀 진짜 의아해요. 예상외죠. 예상외죠. 네. 이렇게 3전 전승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틀레티코도 그렇고 뭐 포르투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인 맞아요.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다시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온 AC밀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 3전 전승은 저 역시도 좀 의외지만 뭐 어쨌든 리버풀 또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니까 네. 네, 상당히 좋고요. 뭐 살라는 지금 챔스 리그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아틀레티코 2위가 좀 유력하긴 한데 리버풀한테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1승 1무 1패 포르투와 동률입니다. 안필드와의 두 번째 경기가 역시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홈에서 져가지고 네, 포르투가 예상의 복병이죠 지금. 아틀레티코와 포르투가 오히려 경쟁체제고 밀란이 생각보다나기보다는 그냥 좀 불운하게 패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첫 번째 리버풀전도 되게 잘했고 그래, 두 번째 아틀레티코전도 잘했어.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여줬던 경기력 대비 되게 불운한 결과다. 사실 이제 결과를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밀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조별리그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C조는 아약스 돌풍입니다. 아, 아약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무엇보다 이 팀 기록을 보시면 12득점 1실점. 밸런스가 미쳤어. 네. 도르트문트 완전 개 때려잡아가지고 이 1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챔스 4강 시즌에 아약스의 향기가 좀 나지 않나. 그렇죠. 라는 느낌이에요. 이 도르트문트가 2위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긴 한데 이 도르트문트가 아약스전에서 저희가 이제 영상 통해서 리뷰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홀란드가 봉쇄되고 선수 개개인의 폼에 로제 감독의 전술 문제까지도 좀 예. 겹치면서 2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는 근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아약스와 도르트문트가 토너먼트 무대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로서의 레이스는 아약스가 1위를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D조는 여기가 오히려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죠. 맞아요. 난장판 됐어요. 셰리프가 지금 2승을 챙겼습니다. 그렇죠. 2승 1패요. 네, 무고사의 팀 아닙니까 또? 무고사의 팀. 저기 이제 서울이랜드 레안드로의 팀이기도 했었고 네. 예전에 그 페시치. 페시치 그래! 패스치 친정팀이기도 합니다. 네. 네. 승자승 원칙 때문에 지금 1위예요. 셰리프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2위에 네.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레알이랑 인터밀란의 좀 2파전이 많이 예상이 됐었는데 인터밀란은 지금 1승 1무 1패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용이 많이 쫓길 거예요. 아 그렇죠. 당연히 레알하고 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셰리프라는 돌풍의 팀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근데 인터는 또 셰리프를 잡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묘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물고 물리는 양상이 됐는데 아마 이제 조별예선이 끝났을 때는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제일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인터가 2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맞대결 셰리프와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인터가 잡아버리면 굉장히 유리한 구질이 일단 올라가고. 그렇죠. 또 셰리프가 다음 일정들에서도 똑같은 1라운드만큼의 결과를 낼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죠. 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셰리프 같은 팀들은 이런 빅클럽들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강팀보다는 조금 정보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단 창단 이후 첫 챔스 본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자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리그에서 했던 것만 위주로 네.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감독들 입장에서도 야 얘네 뭐냐 이럴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런 구도이지 않았나 싶죠. 아마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의 폼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쭉쭉 치고 갈 것 같고 2조는 뭐 예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네.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3전 전승 12득점 무실점. 야 무실점 그냥 맞아. 퍼펙트예요. 진짜 퍼펙트. 아약스가 11득점 1실점인데 바이에른 뮌헨은 11득점 무실점. 예. 벤피카가 1승 1무 1패로 2위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1승 2패로 3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뭐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조별예선 탈락 가능성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디나모 키예프 상대로 저는 이제 꾸역승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꾸역승을 챙기긴 했는데 벤피카랑 바이언
다시 붙었을 때 바르셀로나가 이기거나 승점 딴다고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이거는 2주는 뭐 바이어는 그냥 뺀다고 치고 벤피카랑 바르셀로나 싸움인데 일단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벤피카가 그냥 3대0 완승을 거둬버렸습니다. 확실히 현재 분위기라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바르셀로나는. 네. 벤피카가 그만큼 좀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보이죠. 그렇죠. 자, F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F조가 제일 재밌게 맞물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1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승 1패 승점 6점으로 1위. 비아레알과 아탈란타가 승점 4점으로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비아레알이랑 아탈란타를 상대로 진짜 극적으로 이제 또 승리를 챙기게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1위긴 한데 좀 불안한 일이다. 불안한 일이죠. 경기력 대비 2승을 다 극장골로 사실 매긴 얻어낸 승리들이기 때문에. 중심에 또 호날두가 있었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역시 챔스는 호날두의 대회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하지만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는 맨유의 다소 아직은 불안한 경기력. 토너먼트 레벨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어떤 불안함들이 분명히 아직 많이 떠오르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비아레알과 아탈란타의 경기력이 완전히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막판 운이 좀 다소 안 따라가지고 승점을 좀 드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F조가 이제 조별 예선 종료됐을 때 세 팀 중에 어떤 두 팀이 올라갔을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네. 비아레알과 아탈란타 서로 간의 어떤 모습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G조는 잘츠부르크가 생각보다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승 1무 무패 승점 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세비야가 예상외로 좀 부진해요. 3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서 승점 3점으로 조 2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왕의 또 이제 디펜딩 챔피언 릴은 2무 1패로 완전 부진해요. 예, 여기서는 이제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고 아무튼 뭐 이제 감독 교체도 좀 있었고. 그렇죠. 닐은 지금 리그왕에서도 조금 부침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까지 그 영향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2조가 잘츠부르크, 세비야, 릴, 볼프스부르크라서 이거 네 팀 다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약간 서로 그거잖아요. 걸리자마자 아싸 16강 이러고 막 기뻐하고 그래. 하다가. 응. 아니 야 이거 괜찮은데? 네. 이거 우리가 올라가겠는데? 약간 이런 그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좀 물리고 물리는 양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죽음의 조예요. 네. 이런 조가 오히려 그런 리버풀, 뭐 아틀레티코, 에이시밀라 이런 조보다 훨씬 죽음의 조. 빡세요. 이런 팀들이 순위 변동도 되게 많고 라운드마다.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볼 때도. 되게 애매한 조 선수 그 그래 우리 이제 올림픽이 8강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처음에 대한민국 온두라스 뉴질랜드 루마니아 나왔을 때 이거 내 팀도 해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뚜렷한 강팀이 조에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G조가 지금 좀 진행되고 있다.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때 가나 있던 조였나? 거기서 그 토너먼트 때 그 토너먼트 때 내 팀 이렇게 몰리자마자 아싸 8강 이러면서 서로 막 기뻐하고 막 그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전력이 엇비슷한 팀들끼리 맞물려 있는 게 진짜 죽음의 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H조는 알레그리가 돌아온 유벤투스가 독주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예상 외긴 해요. 왜냐면 첼시를 조금 더 전 전력상 위에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잘해요. 잘해.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요. 아니, 그리고 유벤투스 중계를 또 어제도 하고 왔잖아요. 네, 하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유벤투스는 알레그리가 초반에는 조금 감을 못 잡는 느낌이었지만 4-3-3을 약간 포기하고 4-4-2 내지는 하이브리드식 3-5-2의 전술을 쓰면서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네. 거는 디발라 없이 이걸 했어요. 아 그렇지. 디발라가 또 핵심이었는데. 네. 두 번째 경기 첼시전부터 디발라가 부상으로 못 나왔거든요. 네. 근데 부상으로 디발라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네. 무엇보다 만만치 않은 제니트 원정은 이미 치렀고 또 거기서도 이겼다는 점에서 그렇죠. 유벤투스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전 전승 5득점 무실점으로 1위입니다. 첼시는 유벤투스한테 일격을 당했는데 2승 1패로 조 2위예요. 제니트 말매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기 준비를 하면서 제니트랑 말매 둘이 붙은 것도 봤고 첼시가 이제 제니트랑 한 거 유벤투스랑 네. 지금 보고 갔는데 경기력 차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합니다. 맞아요. 제니트 말매, 유베 첼시 이렇게 딱 해요.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나눠지는 H조고 제니트가 사실 최근에 계속 토너먼트에 못 오르고 2년 연속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별리그 4위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에 말매가 조금 더 아쉬운 수준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니트가 그래도 3위 정도까지는 경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첼시 유벤투스를 넘기는 확실히 어려움은 있어 보이죠. 제니트는 좀 아쉽죠. 왜냐면 이제 오신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또 열리다 보니 이거는 안방잔치가 될 수 있는데 왜냐면 미넨이 그렇게 갔다가 첼시한테 결승에 졌잖아요. 1-1-1 시즌에. 근데 현실적으로 제니트가 챔스 결승을 기대하진 않았을 것 같고 힘들죠. 이전 연도에서 4위로 가면서 오히려 유로파리그도 못 가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3위라도 해서 유로파리그 가자는 마음도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지금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가장 흥미로운 조는 개인적으로는 2조예요. 2조? 진짜 자칫하다가 바르셀로나를 유로파리그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유로파 참가하는 팀들은 야! 왜 와! 이러거든. 그렇죠. 근데 또 몰라요. 요즘 바르셀로나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나는 F조. F조. 네.
맨유, 비아레알, 아탈란타. 아, 이 세 팀이 각축전이 너무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영보이스도 또 뭐 많지 않죠. 네, 아니, 그리고 맨유가 아탈란타, 비아레알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길 거라는 보장이 저는 100%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조도, 그러니까 맨유가 또 이제 지난 시즌 유로파를 갔잖아. 맞아요. 3위로. 3위로 갔죠. 3위로. 라이프치랑 파리생제르맹. 파리생제르맹. 바샥생제르맹 해야 되지. 바샥생제르맹. 네. 거기도 죽음의 조였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또 유로파를 갔다가 결승가도 네. 졌기 때문에 아, 이번 F조도 저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도 메시지 3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조별 예선 이제 끝났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